안녕하십니까. 25년 술쟁이 어치먹입니다. 예, 또 하루가 밝았죠. 예, 오늘은 2019년 3월 8일, 예, 금요일 오후 4시 이짝저짝입니다. 예, 오춘복이 오늘 준비한 요리는, 예, 업소용, 예, 깍두기 볶음밥입니다. 예, 업소용 깍두기 볶음밥. 요거 인천 작정시장, 예, 예술인의 감자탕, 예, 인천 1등 깍두기, 예, 인천 1등이죠. 예, 예술인의 감자탕, 예, 벼 깍두기로, 예, 오춘복이 깍두기 볶음밥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재료 소개하면 요리 휘리 금방 끝날 거 아시죠? 예, 먼저, 재료 소개 먼저 하고 요리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 깍두기 볶음밥에 깍두기, 예, 이렇게 한 공기 가득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깍두기 국물입니다. 예. 요거 200g 정도고 요거는 100cc입니다. 예. 이렇게 깍두기 국물, 예, 100cc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예, 소고기 목심, 예, 한 50g 조금이 한 줌이에요. 예, 요거 커피하고, 예, 뭐 부추하고 넣어서 먼저 데쳐놨습니다. 예. 요건 다 익어 있는 겁니다. 예. 익기 때문에 썼습니다.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요렇게 되고, 요렇게 고춧가루. 요거는 태양초 고춧가루 3분의 1 수저. 예. 그리고 요거는, 예, 짬뽕 고춧가루 반 수저. 요렇게 3분의 1 수저 반 수저 준비합니다. 예. 그리고 마법의 가루. 예. 요렇게 뭐 한 줌, 두 줌 정도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 소고기 형님. 예. 요것도 같은 양으로 1:1 비율로 준비해 줍니다. 예. 그리고, 예, 이건 진간장, 예, 3분의 1 수저. 그리고 이거는 불고기 소스입니다. 불고기 소스 한 수저. 이렇게 준비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예, 식용유. 예, 식용유 큰 한 스쿨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소금 후추인데요. 혹시 간이 부족하면 덧간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예. 소금, 파래, 후추이. 이건 덧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엄마표일. 예, 엄마표일 마지막에, 예, 정점을 찍어야죠. 예. 그리고, 예, 지도표 성경김, 예, 지도표 성경김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볶음밥이니까 밥이 필요하죠. 이 밥은, 예, 밖에 찬바람을 씌워서 꼬슬꼬슬하게 찬밥을, 예, 한 공기 가득, 예, 준비했습니다. 예, 이거는, 예, 그 뜨신 밥 안 돼요. 찬밥이야 꼬들꼬들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또 깍두기 국물, 예, 이것도 100cc 또 준비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깍두기 국물은, 예, 이따 요리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있습니까? 바로, 예, 바로 요리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 깍두기, 예, 한 공기 가득 버집니다. 예. 그리고, 예, 식용유 둘러주면 되죠. 예. 예, 식용유를 둘러주시고, 깍두기 먼저 넣습니다. 뭐, 깍두기 그냥 먹어도 되죠. 예. 너무 많이 익히거나 바짝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냥 가볍게 익혀서, 예, 어느 정도만, 예, 볶은 다음에 나머지 양념을 넣고, 예, 고기도 넣고, 예, 밥을 볶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볶는 게 뭐든지, 예, 순서가 있죠. 예. 먼저 깍두기를 넣고, 예, 식용유를 준 다음에 잘 볶아줍니다. 자, 잘 볶아주고 있습니다. 예, 깍두기 국물 100cc 준비했죠. 예, 먼저 50cc 넣어줍니다. 예. 절반을 넣습니다. 절반. 깍두기 국물. 절반 넣고, 그대로 끓여주겠습니다. 예. 요렇게 잘 졸여주고 있죠. 예. 요렇게 졸여주고 있으면서, 예, 바로 고춧가루. 예, 요거 태양초 3분의 1 수저. 아, 그리고 짬뽕 고춧가루, 예, 반 수저. 이렇게 고춧가루 위에 살짝 뿌려줍니다. 잘 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때, 예, 요, 예, 마법의 가루, 소고기 형님, 예, 같이 넣어줍니다. 예. 잘 저어주면서, 아이고, 뭐, 깍두기 향이 얼큰하게 고춧가루 올려서 쫙 올라오고 있죠. 예. 그리고 올리고당이나 설탕을 넣지 않는 이유는, 예, 깍두기에 달콤함이 들어있습니다. 예, 굳이 넣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됩니다. 예. 자, 요렇게. 잘 볶아주고 있죠. 예. 이렇게, 예, 잘 깍두기가 볶아주고 있습니다. 예. 요 타임에, 예, 데쳐놓은 소고기, 예, 50g 한 줌밖에 안 되죠. 예. 요때 바로 넣어줍니다. 예. 자, 깍두기랑 소고기랑, 뭐 소고기 넣는데 맛없으면 군부대 신고해야죠. 예. 깍두기랑 소고기랑 잘 볶아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절박하게 지금 깍두기랑 소고기랑 볶아지고 있죠. 절박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 밥 예 밥 있죠. 예 아 밥 아이고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 밥 하기 전에 진간장 3분의 1 조금입니다. 많이 들면 짭니다. 예 3분의 1이죠. 예 그리고 불고기 소스 한 수저입니다. 가위로 이렇게 둘러줍니다. 예. 아 먼저 둘러줍니다. 예 그리고 예 남은 깍두기 국물 있죠. 예 50cc 남았습니다. 예. 또 사이드로 이렇게 버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약간 졸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넣고 다 넣고 끓이면 이게 안 됩니다. 예 맛이 이 맛이 안 나요. 예 그리고 소금 후추는 예, 덮간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예. 자. 잘 줄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국물이 100cc 준비한 깍두기 국물이 잘 줄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간 한번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렇게 조할 때 밥 공깃밥으로 한 공기 반 정도 됩니다. 좀 많은 양의 밥입니다. 3밥 넣어줍니다. 아이고 진짜 이거 이제 볶아주면 됩니다. 아이고 깍두기 그냥 있는 채 그대로 투박하게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볶아지고 있습니다. 예. 취향에 따라서 깍두기는 잘게 저물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오춘복은 오늘 준비한 건 예, 예슬이의 깍두기 그대로 예, 그대로 놓고 그대로 볶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예, 오춤의 간을 보니까 이 소금 후추 덧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 엄마표 위에 마지막에 정점을 찍어야죠. 예, 이렇게 엄마표를 떨어뜨리면, 예, 오춤봉표 예슬이 감자탕, 예, 깍두기 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 요거 넙대대한 접시에 그냥 담아서 바로 한번 시식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잘 볶아진 예. 잘 볶아진 깍두기 볶음밥 한 그릇 뚝딱 대략 2인분 양이죠. 예. 이렇게 예. 2인분 양 깍두기 볶음밥 예. 그리고 오춘봉이 예. 요 지도표 성경님 이 깍두기 볶음밥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겨 환장하시오. 자, 오춘봉한테는 지도표 성경김, 그리고 요 깍두기 국물, 또 100cc가 남아있죠. 이렇게 깍두기는 국물은 오른쪽. 지도표 성경김, 그까이 거 따서 이 깍두기 볶음밥에 지도표 성경김 이거 안 먹으면 아이고, 재평가요. 진짜 기가 막혀요. 이걸 몰라, 환장하웠어. 자, 이렇게 놓고 오춘봉처럼 먹어봐요. 이거 깍두기 아우 뭐 훅 떠서 예 깍두기 국밥 맞죠? 이? 지도표 성경김 하나 그냥 그까이 거 대충 딱 따서 요거 열에 얹히는 거야. 이렇게 얹혀서 아우 잠깐만 왜 이렇게 뜨거운겨 맛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국물 이 깍두기 국물 이걸로 한잔 마셔야지. 깍두기 볶음밥에 깍두기 국물입니다. 아 시원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 한번 더 먹어볼까요? 아유 맛이 오춘봉은 뜨거운 거 전문가니까 바로 먹을 수 있지만 우리 뽕치뱀이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 정없어. 세 번 먹어야지. 아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소표 성경기 깍두기물 또 마셔야죠. 아 쫙 내려갑니다. 이것은 깍두기인가 아니면 아이고 완전
깍두기가 시원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예. 인천 작전시장 예술의 감자탕 깍두기. 오, 완전 인천 1등입니다. 자, 오늘 예술의 감자탕 깍두기 위해서 주목이 깍두기 볶음밥. 대략 한 2인분이죠. 양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양 깍두기 그까이 거 한 대접으로 휘리릭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오춘봉 뭐 있음 있는 대로 없음 없는 대로 예 그까이 거 구라뻥 1도 없이 우리 뽕씨 패밀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숟가락 먹을 거야? 일단 맛있어서 예 고맙습니다. 이따 저녁 예 9시 이차 주택에도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25년 수행 오춘봉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는 깍두기 국물이죠. 예. 요즘 누가 피자에 피클을 먹어? 피자에 깍두기, 그리고 깍두기 국물. 떡 떨어집니다. 치킨에 깍두기, 깍두기 국물. 예. 아, 이만 아닙니까? 정말 깍두기 국물 죽여줍니다. 아, 예술인의 감자탕 1등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 저녁 때 뵙겠습니다.